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자 여기 잠깐 다시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숄트가 무슨 뜻? 짧은. 얘는 뜻 써야 돼. 짧은 짧게 이런 뜻이야. 네. 알았죠? 그럼 H는 뭐냐면 하입니다. 아, 높은 높게 이런 뜻이야. 야, 높게 날아라 이거 시작. Fly high. Fly high. 높게 날아. Then you can see high. 너는 널 멀리 볼수 있다. You can see far. Fly high 알겠죠? 높게 날아. 이때는 품사가 뭐야? 부산이다. 너 천재야. 왼쪽밖에 없어. 자, 다시 fly high에 뭐라고? 부사. 부사. 품사는 부사야. 알았죠? Jump high. 부산이다. 하이 마운틴은 형용사지. 어? 하 이게 잘안 돼. 됐죠? 집중하셔야 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집중. H가 한 번 더 있습니다. Hard. 뜻. 어려운. 어렵게. 근데 Hard는 무슨 뜻이야? 부정. 거의 없느냐 뜻이야. 알았죠? 네. 나 아까 얘기했다. I hardly watch 야동. 무슨 뜻? 나는 야동을 열심히 본다 하면 진짜 바로 쳐볼 거야. 알았어? 네. 진짜 바로 쳐볼 거야. 알았죠? 뭐지? 그거 왜 자꾸 야동, 야구 보는 사람? 아니, 저 야구 좋아해서 그래요. 괜찮았어. 야구 좋아해, 야구. 이는 뭐야? 아는 사람? 이, 저요. 이, 엘리펀트. 어리. 아. 뜻. 이, 이른. 니은. 또. 이르게 이르게 알았죠? 네. 얼리버리는 뭐야? 품사. 그 일찍이라는. 그러니까 얼리버리죠. 향상사. 얼리버리 품사. 집중. I wake up early. 해서. 나는 일찍이잖아. 뭐야? 부사지 웨이크업 품사. 일찍 일어난다는 품사 웨이크업을. 근데 이건 지금 이해해야 돼. 품사 의외로 어렵다고. 다들 되게 쉽게 알려주고 쉽게 뭐 하는데 그렇지 않아. 품사 진짜 어려운 거야. 다시 I wake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나. 품사. 부사. 부사. Early bird. 형용사. 됐죠? 이해됐죠? Early morning. 형용사. 형용사 이른 아침이야. 이해가 돼. 네. 됐죠? 야, 내가 세상에서 부사 제일 잘하는 친구다. 집중하세요. 알았죠? 진짜 아무도 없어. 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Enough 있습니다. Enough 무슨 뜻? 충분해. 충분해? 이런 뜻이죠? 얘는 충분한, 충분하게 이런 뜻이거든? 집중해보세요. I have enough money. 품상. 나는 충분한, 충분한 형용사. 충분한 돈. She has enough friends. 그, 형용사? 부사, 부사, 부사. 품사 뭐야? 부사. 형용사, 충분한 친구. 어. 이해되니? 네. She is fast enough. 해서. She is fast enough. 네? She is 충분히 빠른. 뭐야? 잠깐만.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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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가 빠른 건 좋아. I'm rich enough. 난 충분히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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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 네. Good enough. 부사. 부사. Pretty enough. 부사. Enough friends. 형용사. Enough money. 형용사. 얘네 뭔가의 차이점 알겠어? 네. Enough money, enough 앞에 있죠. 근데 fast enough는 어디 있어? 뒤에 있죠. 얘네 안 돼. 네. 추억 얘기하세요. 추억? 아, 추억. 예, 알았죠? 그 다음 어디 갔어? L, 뭐야? 메인트, 뜻. 늦은 늦게, 늦은 늦게, 늦은 늦게, 늦은 늦게, 알았죠? F는? Fast. 빠른 빠르게. L 아는 사람? 네, 쉬워. Near. 가까운 가깝게. 야, 나 보세요. 가까운 친척 영어 시작. 가까운 친구 영어 시작. Near friends. 얘 뭐야? 품사. 부사. 아, 형용사. 가까운 친구. 아, 가까운요. 가까운 친구. 가깝게 살아. 부사. 이게 부사. 영어로 we live near. Near. We live near. 우리 가깝게 살아. 얘한테 품사 뭐야? 부사. 부사. 어, 너 이제 좀 한국말 잘한다. 잘하네. 이거 알겠죠? 알겠죠? 네. 내가 부산 세상에서 제일 잘 가신다고 했어. 네. 맞죠? 현지 알려도 제일 잘 가신다. 수업 때도 문법 내가 제일 잘 가죠. 알죠?
숙제 숙제는 57쪽부터 57쪽은 문제가 별로 없어. 60쪽까지 풀기만 하는 거 아니야. 해석도 해와야 돼. 그냥 복습노트 몇 번 쓸래? 세 번 쓰시는 거야? 리스닝 어디 할 차례니? 14번 뭐? 아, 14번 14가 해오시면 돼. 알았죠? 자, 우리 승지하고 둘을 잘 들어보세요. 체크해봐. 60쪽 펴봐. 없어? 아, 59까지 간다. 그냥 리스닝이 왜 14번이에요? 저기 보면 안 봐. 여기 봐봐. 여기 체크 다 여기 1번 있죠? 해서 풀고 있어. 끝났어야 되는데. 알았어. 얘도 해보자. 얘는 뭐가 있어? 이거. 아니 얘는 한 번 써있잖아. 안 써도 얘도 안 써. 여기도 안 써. 나한테 써야 된다. 전부 한글로 써. 영어 쓰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한 이유 분명히 알 거야. 왜 그러는지. 알았죠? 제발 숫자 적어대고 풀어대고. 선생님 이른 할 때.